장난 아니죠? 인천 남동체육관입니다. 바로 11월 18일 올드보이즈 블랙컴뱃 9이 이곳에서 열립니다. 예. 너무 커. 이 역대급인 것 같아요. 예, 여태까지 넘버링 하면서 이렇게 넓은 데서 한 적은 없는데 11월 18일이 기대됩니다. 예, 그리고 제가 오늘 이제 직관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안내 영상을 찍을 건데요. 직관 오실 분들은 꼭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안 오실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고 오시면 돼요. 일단 첫 번째 공지사항, 보시다시피 굉장히 스케일이 큰 체육관이기 때문에 게이트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헷갈리지 않게 여기 게이트 1, 커 1문 출입구 여기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티켓 부스도 있고 현장 구매도 가능하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여기 문 너무 많아 헷갈려 하지 말고 여기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티켓 오픈을 한 지 한 3일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미심쩍 하세요. 야, 이 블랙컴뱃 기본 단가가 7만원에서 시작하는데 원래 요번에 2만원에서 시작하는 게 뭔가 이게 미심쩍다, 이 좌석 너무 멀어서 잘 안 보이는 거 아니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좌석별 그 뷰 제가 다 그 카메라에 담아서 보여드릴게요. 기만 하지 않고 보시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바로 가 보실게요. 더 블랙 코너 가파더 블랙. 미쳤죠? UFC입니다. 예. 9천석인데요, 여러분들. 공항에 케이지가 설치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번에 티켓을 구분해서 팔고 있잖아요. VIP 20만원짜리가 이제 케이지 옆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실감나게 볼 수 있는 좌석이 이제 VIP. 예, 디저트와 음료도 나갑니다.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선수 입장로. 선수 입장할 때 선수들과 하이파이브 할 수 있고 또 이 가까운 곳에서 선수들의 사진을 담을 수 있는, 선수들의 멋진 입장 퍼포먼스를 담을 수 있는 바로 그런 좌석인데요. 여기가 이제 한 이쯤에 설치될 겁니다. 여기가 선수가 입장하니까 여기도 이쯤에 이렇게 설치돼가지고 양쪽이 딱 이렇게 설치되고 저쪽 화이트 코너 양쪽이 딱딱 설치될 거예요. 예, 저기도 입장이요. 이렇게 선수가 양쪽에서 입장하니까. 예.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가 2만원이에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CGV가 3만원이에요 여러분들. 고민되시죠? 예, 그렇습니다. 너무 먼 분들은 CGV 추천하고요. 인천 갈만한데 하시는 분들은 직관 한번 와보세요. 이게 또 CGV도 굉장히 좋지만 또 이 직관의 맛은 또 약간 다릅니다, 여러분들. 아예 안 온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온 사람은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딱 대기 타고 있다가 입장 정상에서 딱 대기 타고 있다가 선수 딱 나오면 바로 하이파이브 때릴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예. 여기서 이쪽 입장 정상에서 보더라도 케이지가 중앙에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굉장히 가깝습니다. 다 보여요. 싸다고 의심할 필요 없는 좌석입니다, 여러분들. 솔직히 VIP라고 우길 수도 있을 것 같아. 나 같은 VIP 온 척 할 것 같아. 여기 2만원짜리 끊어놓고. 예. 지금 더 의심이 더 들 거야. 너무 혜자인데 왜 이렇게 블랙컴뱃에서 이렇게 가격을 후려쳤지? 11월 18일에 열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수능 끝나고 이틀 뒤에요. 요번에는 좀 전국민 수험생들 수고했다 약간 요런 느낌으로 저희가 일부러 또 날짜를 그렇게 배정했거든요. 저도 이제 그 학창시절 때 그런 뭔가 우리나라의 그런 교육 시스템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사람으로서 그 마음을 알거든요. 예, 그래서 요번에 수험생들 너무 고생했다, 스트레스 풀어라 해서 수능 끝나고 바로 다음 날이 블랙컴뱃 넘버링 9 올드보이즈가 열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취지에 맞게 학생분들이 또 여기 와서 경기를 볼 수 있게끔 직관 가격을 많이 낮췄습니다. 그리고 요번에는 또 수용 인원이 많으니까 예, 또 그런 점도 고려를 했죠. 예. 좀 한턱 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좀 마음을 많이 비웠어요. 다시는 없을 특가니까 직권을 한 번도 못 와봤다, 비싸서. 그런 분들은 요번에 놓치지 마시고요. 학생분들 요번에 꼭 놓치지 마세요. 당신들을 위해 요번에 준비했으니까. 그래서 또 눈치 보시면, 눈치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번에 넘버링 대회 때 춘천대장대 한마바퀴 고등학생 짱 2명, 프로전적에서도 패배가 없는 이 무패 파이터 2명, 전국 1장을 가르자 약간 이런 매치를 성사를 시킨 겁니다. 와, 이번에 진짜
올드보이즈 그냥 진짜 야 이거는 학생들을 위한 넘버링 대회다. 그래서 바로 이 자리에서 전국 통합장이 결정될 거고요. 예. 둘 다 고3이라 만약에 요번에 우리가 이걸 성사를 못 시켰으면 내년이 되면서 한마박혀 추천대장은 성인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는 이제 고딩 일장 못 가리는 거거든. 또 많은 학생분들이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야 근데 여긴 내가 뛰고 싶은데 이런 거. 오! 자 여기가 이제 단차가 있는 좌석인데요. 네 단차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또 장단점이 있거든요. 이것도 격투기 매니아들만 알고 있는 이제 그런 꿀팁인데 요번에 한번 단차 있는 것도 즐겨보시면서 장단점 내 취향은 단차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체크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이제 2층이거든요 2층 그냥 굉장히 가깝습니다. 케이지 바로 앞에 여기도 그나마 먼 좌석을 잡은 거거든요. 저쪽 가로 부분 위치한 좌석으로 가면 케이지가 더 가까이 보이겠죠? 근데 이제 여기 세로 부분 지점의 장점은 또 이제 이 공간감이 느껴진다는 거. 그러면 이제 여기가 얼마냐? 2층이 5만원이다. 청소 넘버링 대회 최저가 좌석보다 쌉니다. 3층이 이제 가장 미스테리에서 사람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좌석인데 3층 중에서도 가장 끝줄로 가보실게요. 여기가 가장 먼 곳이거든요. 이 카메라에 어떻게 당길지 모르겠지만 진짜 가까워요. 그냥 다 잘 보여요 그냥. 예, 이게 안 보일 수가 없어 이게. 여기가 3만원인데 그냥 해자입니다. 야 이거 뭐 여기 신세계 찍는 것 같은데? 신세계도 이런 거 있잖아요. 빈 구장에 나와가지고 그 둘이 그 얘기하는 거 황정민이랑 최민식하고 그런 컷이 있어요? 이건 먹는 거 아닌 것 같은데? 여기가 바로 가로측면 3층 좌석입니다. 예. 가로측면 3층석은 더 가까워요. 예. 아 뭐 보여주시죠. 더 시야를 가로가 코앞이에요. VIP석만 이제 지정석이고 나머지는 다 자율석이기 때문에 내가 3층석을 끊어놨다 그러면은 뭐 세로 석도 안 잡고 가로 석도 안 잡고 막 하시면 됩니다. 보시다시피 좌석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리 싸움 막 이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정도 규모고요. 화장실 편하게 갔다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 항상 푸드트럭 많이 오기 때문에 경기 5시쯤 시작하니까 5시에 아 푸드트럭에서 먹고 싶은 거 딱 사가지고 취식하시면서 즐기시면 흥미진진한 대회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번 대회 또 장점 차 끌고 오시는 분들 주차장 자리 굉장하고요. 너무 많아요. 여기 주차장이에요. 무엇보다 이번엔 주차 비용이 무료다. 예 주차해. 점점 규모가 확장되고 있는 것 같으니 예, 기대가 되고 또 이번에 글로벌한 대회인 만큼 국제적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또 이런 기반을 다지는 대가 되면 좋겠습니다. 대진 숫자가 적다라는 또 의견이 좀 많은데 저희가 원래 평균 넘버링이 5개에서 7개 잡고요. 1차전도 5개였고요 사실. 그런데 이제 가격 대비 보면 오히려 경기 수가 적어진 건 절대 아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말씀을 드리면 원래는 대진을 이렇게 짤 생각이 없었습니다. 예, 더 많이 짤 생각이었는데 선수들이 다 부상이라 못 뛴다는 걸 어떻겠습니까? 마 그냥 뛰라 마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건 진짜 신세계죠. 예. 부상이 조금 회복된 선수들, 예. 추격할 수 있는 선수들은 다 추격시킨 거고요. 다른 메이저 단체 막 뭐 UFC나 이런 데 가보셔도 뭐 많이 직관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런데도 보면은 진짜 사람들이 기대하고 아는 선수들로 꾸려진 대지는 다섯 개 될까 말까. 예. 타는 채 더 심해요. 세 개? 많아요, 세 개? 예, 정도 되고 나머지는 다 이제 무명 파이터들로 꾸려진 언더카드로 되어 있는데 그런 걸로 보면 또 굉장히 밀도가 높은 예, 카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11월 18일 그때 만나보시죠. 더 자세한 사항은 고정 댓글 티켓 이메도 고정 댓글에 있습니다.